하루를 때우지? 일도 아하. 없는데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난 내일 뭐 하지? 아니, 아하. 그 내일 뭐 하지라는 말이 저한테 그냥 확 왔어요. 어. 그래서 이 노래 안에 좀 담았죠. 아,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청년 실업을 다룬. 예. 그렇습니다. 88만 원 세대. 네. 말하는 대로 박수로 채워드리겠습니다. 난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.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.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. 믿을 수 없었지.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. 고개를 저었지. 말하는 대로 를 알고 들으니까 네. 너무 쿨한 거 있지. 말하는데. 네. 진짜 사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누구나 한 번씩 느껴볼 그렇죠. 몸직한 네. 그런 감정. 왜 난 안 되지? 난 내일 뭐 하지? 아, 가슴이 확 오네요. 저는 이제 네. 들으면서 왜 이렇게 술이 안 깨지? 어떻게 왜 이렇게 술이 안 깨지?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그리고 이 곡을 왜 광고에서 한번 썼었는데 네. 그때 재석이 형이랑 저랑 그 연락이 왔는데 노했어요. 이거는 그렇게 광고에서 쓸 노래는 아닌가 아~ 그랬더니 그쪽에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점점 올린 거예요. 근데 나중에는 거의 모델료 수준에 그래서 또 유재석 씨랑 야, 이 정도를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. 근데 이걸 받으면 진짜 돈 때문에 노한 것처럼 되니까 이거를 다시 다 기부했어요. 예, 네, 그대로 기부를 하고 이제 그 광고에 자막으로 넣었는데. 그건 유재석 씨의 의견입니까? 이적 씨의 의견입니까? 저희 둘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가는. 이번에는 또 저 같은 여성분들이 너무 아, 좋아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. 네. 아, 사실 공식 프로포즈 곡이죠. 그쵸, 다행이다. 모든 커플들에게. 네. 자, 이거 또 달인 컨셉으로 합니까? 네? 아니요, 그냥 편안하게. 네, 그냥 편안하게. 네. 프로그램에 너무 이렇게 강박한 점 가지 마세요. 제가 말씀드릴게요. 가는 길 가시면 됩니다. 정말 불안한 모양이다. 진짜. 항상 나갈지, 항상 나갈지. 한번 해보자고요. 네, 아니, 이제 수 없는 이 곡은 거니까요. 타겟층이 어떻게 돼요? 타겟층, 네. 근데 실제로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의 제 아내에게 개인적으로 바치는 노래였어요. 아, 아내에게? 연애할 때? 아내를 만난 것이 다행이다. 예, 너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. 그럼 여기서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될 부분의 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아, 이건 뭐 그냥 그 마디마디가 다 중점이죠. 아니, 진심이 담겨 있어서. 이게 우리가 그 다행도 그냥 엎친 데 겹친 데 다행이 있고 예. 불행 중 다행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. 이건 어딥니까?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하.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. 사실 제가 넣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. 살았다. 다행이다. 물에 빠져가지고 헉적대는데 동아줄 하나가 탁 왔을 때 딱 저거 다행이다. 살았다. 그처럼 다행이다. 이적 씨가 이 녹화를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방송 나오는 걸 보면서 살았다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?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뭐 이런 느낌인 거죠? 아,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, 정말. 여기 네. 아, 다행이다 들어보죠 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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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행이다.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
배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